오늘 거의 뭐 혼자 쓰니까. 네? 아, 저쪽 가면 5번 갈 확률이 좀 적은데? 슈가. 아. RM. RM. JM. 잠시만. 큰 거 챙겨와봐. 되게. 네, 좋아. 자, 화장실 가면. 다번이야? 어, 피해 왔어. 나는 지금 자, 딱 그림. 맞을지 모르겠다. 난 내가 이번에. Let's go! 7! 왜 이렇게 멀리 가? 어디까지 가? 와! 뭐야, 나 진짜 가. 야, 대박, 야,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야! 야! 내가 봤을 때는 즐겁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 야, 재밌다. 저 나왔어, 그래. 야, 저 나왔어, 재밌다. 재밌다. 야, 진짜 저렇게 바로 5번이 아니야, 윤기 해봐, 윤기 형. 계속 해봐. 선택 나올 리가 없어. 디디디디. 나봐. 슈가 아버님은 뭐야 나 아 1번에 야 넌 그래도 괜찮아 자 6번 아 너무 와 나 남준이랑 계속 Let's get it 쟤는 Let's go 제발 제발 2층 침대 야 나 진짜 나 2번이라고 했잖아 다음으로 6번이 됩니다 와 나 여보세요? 나 저 5번 이렇게 했는데 야 정우 넌 형 방에서 떨어졌어 야 5번 야 여기가 짐챙이잖아 먹을 거 챙겼어 자 이제 먹을 거 일단 냉장고 다 넣어놓고 내일 가져가야 되니까 얘네는 그냥 가도 돼 판 아니야 딱 7개만 옮겼어 아 일단 이게 뭐야? 그 빵 같은 거 와인이 있어요? 풀 해놓은 데 있어 나 5번이 걸리냐? 나 놀랐다 먼저 씻은 애들이 설거지 하면 되나? 어 씻을 사람 먼저 씻으면 돼 씻을게 형이 열었던데 볼래? 버리게? 네 어? 봉지 없어요? 남는 봉지? 남는 봉지? 그 쌈장이랑 샀잖아요. 그거 다 어디? 일단, 나 이거만 하고 같이 가자. 이거? 하고. 내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고기들은 다 일로 들어갈 거야. 거기 넣었어. 사달라고 해서 사왔다 했는데? 응. 오진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어. 어우, 야, 이거. 내가 때 그걸 순대국 수준에 돼주고. 이거 맛있겠는데, 요 우리, 형, 여기 이제 햇반만 딱 돌려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지? 야. 냄비를 좀 남을까? 이거. 무슨 거북고 이렇게 나눴어 어 냄새 너무 좋아 아 야 김치찌개 그냥 끝났어 뜯어서 뜯어서 아니지 왜 니 혼자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한 번만 쳐서 하나 둘 셋 한 놀리세요 오케이 이거 한 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래 너 마이크 안 꼈냐? 나도 안 꼈네 뭐지? 햇반 큰 경기 나만 간만 보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지 얘들아 야! 얘 지금 뭐 공간이 없어. 먹고 지금 넣을 공간이 없어요. 자! 기가 막혀. 아. 기가 막혀. 진짜 누가 봐도 다 말랐다는데. 그냥 저를 안 하는 게 진짜 사람이 1도 안 오냐? 이거를 차라리 저 바깥쪽에 좀 내놓고. 파는! 아이고. 와, 형. 잘 먹겠습니다. 저 김치찌개. 네, 수저 네 일곱 개 나왔네. 수장님, 그 네 거야. 김치찌개 되게 맛있다. 파, 고기. 야, 진짜. 아, 맛있다. 되게 맛있어요. 아, 맛있는데 뭔가 그 맛이 부족해서. 아, 고기? 거의 고기국 식으로 고기 많이 넣는. 안 부족해? 약간. 아, 먹겠습니다. 야, 배 터지게 먹겠다, 배 터지게. 와, 왜 지금 안 먹어? 레드빈 들어간 맛 나는데요? 제가 나 남은 거 먹어. 아, 너부터 빨리 가져가. 아니. 진짜 맛있다. 부대찌개! 야, 음식 남기지 말자. 싹싹 싸그리 비워버려. 뺄 수가 없구나. 내가 왜 그런 생각했어? 이제 한번
멤버한테 김치볶음밥을 해줘야 되는데 주시는 게 못하겠어. 그렇게 크게 재료가 아, 잘 먹었다. 아! 오씨. 오. 애초에 이걸 와, 나 진짜 이거 좋았다, 신장 다시 뜯었어 그냥 이렇게. 그건 없어? 뭐요? 네? 장갑이 있어야지 더 닦이는데 이거 아까 공사 걸었는데. 나나나나나. 자, 일단 음식물 쓰레기 왼쪽에 놓고 나머지 종이 플라스틱 팩. 아하, 이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 우와, 물에 비친 거 봐. 뭐만 보면 다 그림이네. 와, 근데 확실히 달에 쓰는 로드 어때? 물 로드. 달로 가는 길. 그대는 저 달길을 걸어오소서. 달. 뭐라고 했잖아. 달. 아, 왜 웃어, 날 보고. 와, 근데 진짜 태영아, 다 했어? 밥만 하라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약간 싱크대 높이가 좀. 어때? 어우. 심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펜타키어. 그냥 저거 짐들 다 실어버리게. 지금 캠핑 거기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야, 씨. 어? 어? 아, 씨. 설거지 많이 해봐가지고. 오, 잡아. 설거지 말렙이 돼서 와가지고. 설거지 거의 내가 있어. 이건 아직 안 한다. 일로 와봐. 다 가져왔나? 우리 가져올 거? 다 가져왔어, 있지. 아스, 와우, 씨, 오늘. 야, 그만해라, 내가 잡아줬지? 혼자 다 하고 있어. 아, 따뜻했어. 야, 누가 씻고 있어? 누가 안 나와? 자, 씻으시는 분! 따뜻하게. 야, 누가 씻고 있냐? 이거 어차피 거의 다 했어. 아, 멋있다. 이 훈훈한 분이야. 하실 때 물 안 닦을 수 있어야 돼? 네, 예, 다 닦고 있어. 저요, 저 먹을게요. 육면도 치 하나 드실래요? 이렇게 대기할 건가? 오, 고맙다, 지훈아. 아, 씨. 참. 아니, 그렇게 잡으려고. 호면 씻고 있나? 반도 밑에다가. 지금 왜 청소 혼자 하고 있어요? 얘기를. 테라피로 가지고 왔다고, 형. 아, 고마워. 아, 나 감기 와. 나 지금 화장실 너무 급해. 설거지 안 돼, 이게 꺼져버렸네. 어? 다시 켜졌냐? 돌아가고 있는 거네? 다시. 어? 여유라는 그 뒷모습 정말 어렵습니다. 아, 이제 노곤하고 잠깐 잠깐만. 이제 그만해라. 태영아 너무 고생했다. 이 네 거다. 땡큐. 나 태영이 씻었어? 뭐냐? 먼저 씻어. 아, 저희 좋았어. 잘자. 우와. 도망 하나 들은 거 같네. 하나 더. 가자. 갈까요?
어, 박수 두 번 치고 시작할까? 자, 어쿠스틱 버전으로 상쾌하게 시작해야 돼. 다 나와봐. 야, 나와봐. 나와봐. 목이 강한데? 남준이, 남준아. 박수 쳐. 박수 쳐. 상쾌하게 시작하자. 보보야제, 보보야제. 오케이, 땡큐. 석신이 형. 네. 자, 여기 하나 삼고. 이런 거, 이런 거 사면 되겠다.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가 잘 안 탈 수도 있는데. 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씩 사자. 그러면은. 장작도 사야 된대요? 오케이. 그, 뭐, 과일이랑 계피. 소세지를 넣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남아있어. 그거, 한... 그거 가져. 너무 아니, 아니, 고기 생각보다 많이 쓸 거야. 그래? 여기저기 쓸. 닭 다리랑 날개밖에 없어. 닭 다리랑. 다리, 그럼. 우리 쌈채소 같은 거 안 사도 되나? 여기 있네. 오. 통닭, 통닭. 이거, 이거를 어떻게. 야, 이거 그냥 불에. 닭볶음탕이 있어. 진짜 소스 다 났어. 그러면 닭. 다리만 사면은 더 맛있어. 그래요? 그럼 닭다리만? 왜냐면 인 그러면 닭도리탕에 들어간 야채도 필요하지 않아요? 빨래장갑 대파도 있고 빨래장갑 빨래장갑? 고무 조바지? 물 아 물 넘쳐요 넘쳐요 물 아 계산 가기 전에 한번 타야 돼 뭘? 타잔놀이 저거 야 이거 커피 파 내가 커피 쓸게 커피 먹을 사람 자 따뜻한 커피 먹을 사람 나 커피 따뜻한 커피 아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플레이 할 때? 어 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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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타고 와. 한번 타고 와. 뭔데요, 저게? 한 번만 타고 가야 돼. 어? 우후! 진아, 같이 갈래? 어? 같이 가자. 그래요. 마지막에. 이거 내 거, 내 거. 미래를 위한 준비 미끄럼틀 한번 타볼까? 너무 잔혹한 거 아! 거 아니야? 아아 진짜 말 올려야 돼 아이씨 제가 하는 거 보여드려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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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또 하나 알려줬네. 다르지? 달라? 어때? 이렇게 아침 먹으니까 뉴욕커 같지 않아? 뉴질랜더. 뉴질랜드라고 해야 되지? 나 커피 한 모금 못 먹겠어. 너무 더워. 지금도 좀 괜찮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밖에. 야, 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와, 뭐야? 어? 부카키라는 옷이래요. 어, 어떤 옷이요? 부카키. 이가 맥힌다, 이게 진짜. 아우, 착하게 나와. 아, 그냥 호수가 진짜 이쁘다. 여기 가실래요? 호수 앞에 정차할려. 여기서 정차한대? 아, 진짜 이쁘다. 너무 이뻤는데. 저거를. 뭐라? 아, 와, 미쳤다, 진짜. 와. 보시는 아미분들도 다 보시겠죠? 인스타 다 찍고 오실 거죠? 진짜 물건 같아, 진짜. 아, 진짜 기가 막혔다. 사진 좀 찍어봐. 야, 우리라도 쓰면 안 되냐? 말도 안 되는데? 볼까요? 어. 태형이랑 얘 방송이 보고 싶다는데 이미 지났죠? 차에서 보고 싶다고 하네요. 너무 예쁘다. 점점. 알겠습니다. 와, 이거 말도 안 돼. 야, 여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돼? 말이 돼? 와. 야, 그거. 야, 나도 무슨 데뷔하려고 지금 세 개나 청춘아! 앉아봐. 봐봐, 이거 해보자, 나도. 아, 좋아. 오케이, 가자.
어, 형 원래 옆으로 던져야 되지 않아요? 근데 형 잘하네. 스피드 매겨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8단이었어요, 거의. 8단이었어? 야, 지민아! 치킨 누들 수프 해야 돼! 뭐? 형, 아니야. 형만 할게, 형만. 형 뒤에 있으면 내가 우리 뒤에서 짝 해. 들려? Let's go! 대박이다. 우리 나왔어요? 몰라. 나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빛 보고? 그게 뭐, 수채. 살이 담겨? 우리 진짜 깨끗할 것 같아. 여섯 개도 했어. 지민이 아홉 개 했어. 아, 이게 넓적한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넓적하고 긴. 어렸을 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됐다. 아. 오, 조금했다, 조금했다, 조금했다. 짜이씨! 형평해야 돼. 아, 넌 진짜? 넌 치킨 누네, 진영이. 바꿔 진짜 보세요. 나 넓적한 거 찾았다. 서울에서 남지 벗었다. 남지 벗었다. 남지 벗었다. 남 걸리냐, 막상 던지면? 이게 자, 간다. 바로 남준아.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날아가면 이렇게 통통통. 너 왜 두 개밖에 안 되냐? 알겠어? 호! 아니야? 두 개! 다 왔어요. 다 하셨어. 저 다. 아, 불 다 들어갔어, 아퍼, 씨. 영아, 이리 와. 이 거리에서도 물수제비를 보여주지. 천이야, 핑! 야! 철업! 아, 날씨 좋다. 날씨. 그냥 차 옆에 봐라, 차 왼쪽. 기가 막힌다. 이게 망토 두 개예요? 아, 어? 우리가 가는 데가 망토 두 개 아니야? 산보다 높다고? 예. 네. 와. 뭔 소리야? 와, 뭐 대장? 와, 너무 예쁜데? 사랑하는 방탄들과 일곱 명 집 빚고 살라 그러면 우리끼리 친구를 사귀어 올게요. 진짜 야생인 것 같아 여기는. 어. 산에 관련된 노래 없나? 산은 아니네. 그것도 산이긴 해요. 예. 아 그치. 아 봄날은 봄날 명곡이야. 한국 가기 싫다는 생각. 어 진짜? 이 정도야? 아 진짜 우리 오늘 당신 나가 조금 오케이 가자 천국씨 예 뽐보야지 자 박선이나 EDM 아니야 그냥 원본으로 원본으로 하자 원본으로 하자 뽐보야지 뽐보야지 잡자 야 처음이 뽐보야지 내리는 거지 뽐보야지 가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못 가? 우리 여기 있어. 가자.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반 남았어요. 여러분, 약간 끼기가, 어? 발도치를 남겨야지. 돌을 싶어요, 여러분. 돌을 닦아라. 아, 힘들다. 그냥 28분? 아. 뽑은 거야? 아니, 그니까 이제 트래킹인데, 약간 이런 건 거지. 뽑겠다, 이 가시. 처리해줘요? 그거 뭔가 봐. 어? 가시나무. 가시나무. 노래 있지 않냐? 맞아. 가시나무. 빨리 좀 걸으시죠. 와. 멋있다, 진짜. 예스 힐링 그 자체인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래. 되게 잘 올라가잖아. 어. 영상 보면. 그 새그리치가 예쁜데, 그 내가. 형이 와. 안 돼. 뭐야, 오케이, 알았어. 빨리 가려면 이쪽으로 같이 가면 돼? 산의 전기를 몸으로 받아들이려고요. 마음을 비우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 마운트콕 가겠습니다 마운트콕 사인씨 자신 있어? 저기 봐봐 아 형 사인씨한테 지금 집중해주세요 마 마음이 미어집니다 아름다운 상황에 트집 잡을 게 없고 재민아 재밌었어 야 대박 이림가 아 빠지고 싶다 와, 아, 빨리 어떻게 저렇냐 와 물 진짜 시원할 것 같아 마운트콕 야 우와 오 야야야 하고? 이야. 아. 와, 대박이지. 치? 공간 호흡물이라서. 아니, 이게 근데 블루라이트가 없어져. 등산 같은 거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 더더구나
시간이 많이 없잖아. 아, 생각났다. 아, 형은 다녀요? 산, 타, 응?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와. 진짜 미쳤다. 힘이 없어. 저는 진짜 눈이 있고. 히야! 아니, 속도 좀 내자, 우리. 야, 한 시간. 여기... 아니, 우리가. 그게 좀 일단은 좀 올라가서 좀 빨리 가. 와. 미안하다. 허석이 형. 어? 여기 한 번만. 아! 그랬네. 그렇겠네. 우리 아빠 캡. 죄송합니다. 지나가는 아저씨들하고 인사 많이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반부엔 얼마나 남았어요? 진짜 할아버지들만. 몸이 죽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경치를 보고. 하지만 칼로리 소모는 나도 되는 것입니다. 야, 여기는 이 사진이었네. 눈 쌓인 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빙하 끝에 가면 한 시간 반이라 그랬어요. 거기로 가는 거지. 빙하 끝. 와. 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형님, 시간이 없어. 다들 말이 없어졌대. 한국 산은 그 등산 코스가 참 그 특유의 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토가 좁은데 산이 많아. 아, 저 형. 그곳이요? 형! 왜? 고3병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가자. 형씨. 가자, 가자. 뛰어. 체력이 남았어. 뭐 거기다 아까 뛰는 감성 아니야? 같이 합류하겠습니다. 어, 야, 좋은 생각이다. 배워줬어. 기분을 좋네, 확실히. 우리가 뛰면. 아, 시원. 와, 물이 진짜. 정구야! 에이, 거기 서봐, 찍어줄게. 하나, 둘. 하나야. 지금 거기까지 가는 것 같아. 도대체 태양은 얼마나 뜨겁길래 느낌일까? 아니,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블랙홀에. 모르죠. 알 사람이 없죠. 다 온 것 같아. 왔어. 왔어. 우리들이 왔어. 야? 우와! 와, 여기는 얼어 있는 거. 김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9월에도 겨울이 와. 우와. 와, 눈이다. 오. 어, 야, 눈이다. 어, 형, 눈수제비. 우와! 왜? 어, 여기 물 손 넣어봤거든요? 어. 와. 너무 어떻게 돼요? 방수, 아쉽다, 이렇게 한번 쫙 넣어. 아. 조심해야 돼, 이거 빠져요. 아, 좋아요. 아, 김정씨. 아, 좋아요. 아. 아. 요거, 사진. 아. 아, 이거 못 치냐.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형, 여기 한번 서보기. 여기? 네. 오케이, 여기. 아, 예석이. 안 늘진 거 그냥 뽀? 내가 잡아줄게. 카메라 줘봐. 아, 이거 안 늘어. 좋지. 야, 어떻게 다시 가냐? 가자. 다 찍고. 한 점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어제 나 은하? 잘 찍어. 오케이, 난 진영한테 한번 맡겨볼까? 아. 자, 우리 진영. 일로 와. 야, 치킨 누룩 수만 안 하냐? 아. 아, 씨. 왜? 어, 형 저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래로 퐁!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냥. 계속 찍을 테니까. 같은데.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자, 하나, 둘, 보야지, 보야지, 보야지. 약간 좀 사람 비슷해서 좀 손 줘야 돼. 양 지나가, 양. 와, 양 저. 야생양이지. 저건 야생양인 것 같아. 양이지. 저게 양. 털 안 깎아주지. 근데 그럼 털이 계속 자라나? 다 밀고 나면 자라는데. 오, 일리 있는 말이야. 몰라요.
우리 저번에 쳐봤잖아요, 몰타에서. 수박들을 좀 쳐라, 그냥. 그게 빠를 수 있겠다. 아, 맞아. 수박이랑 팔았었는데. 와, 우리 괜찮아서 더 부를 거야. 형, 뒤에 연기 봐봐요. 그만해서 애기들이 뛰어올 것 같다. 공룡 공룡인데. 공룡이 안 돼 있어, 아예. 박살이 나갔다, 박살이 나갔어. 뭐야, 이거 빡세다. 어? 빡세. 너무 힘드네요. 뭔 소리야? 호비 형이 너무 착해. 아, 저게 문이잖아. 아, 저? 예. 오케이. 근데 저 얼마나 추운지 알지? 지금 저녁쯤이잖아. 지금 6시도 안 뭐야, 그냥 왔어. 와, 이게 뭐야? 아닌 거야? 고생했다. 와, 이거 진짜 야식이구나.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힌트 니랑 내랑 하자. 그때 내가 뭐가 있는지 다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야, 마스크 없나? 마스크? 기다려봐봐. 이게 뭐야, 이거? 아, 그러네. 어? 김밥 마는 거 아니야? 이거 보니까 텐트가 아니라 테이블 같은 거 같은데? 그치? 뭐냐, 얘네? 실 없는 건가? 아까 또 뺄 수 없는 건가? 이거 뭐야? 이거 세 개만 뺄게. 야, 윤기야. 에? 조립해야 돼. 조립해. 아, 복잡하다기보단 꼽을 때. 이게 난 뭔지 모르겠어. 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어렵게 돼 있다. 얘가 그릴라니.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비닐 탑인데. 야, 지민아. 야, 준거야. 이건 뭐야? 들어서. 근데 뭔가 누가 가르쳐 주면 되게 자존심 상할 것 같아.